번째입니다. 띠이.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지역교회 강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在本届五年计划当中我们的核心目标是发展我们的教会。 이 목적을 위해서 희망 2020 플랜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디딤돌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为了完成这个计划我们发起希望2020还有踏脚石计划。 그 결과로 모든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我们希望我们所有的教会都以宣教为中心。 희망 2020 플랜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큰 전진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希望大家为我们祷告，希望我们韩国教会通过希望2020有飞跃的发展。 두 번째입니다. 第二， 아직도 한국에서는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이 주로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目前在韩国还有许多国家资格考试要在安息日举办。 이로 인해 우리의 재림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 진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为此我们许多青少年失去进军社会的各种机会。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真是一个让人伤心的事情。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시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 접촉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为了解决这个问题我们全韩国的教会在为这个事情祷告同时我们要上访国家。 심지어 법정 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有的时候还有起诉。 이 자리는 안식일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실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한지만 형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지만 先生呢就是为这个起诉呢在奔忙现在他也坐在这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예수就要来了。 안식일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为了解决安息日问题请大家为我们祷告。 세 번째입니다. 第三， 수년 내에 한국은 초고령화가 될 것입니다. 在不久之后韩国将会变成一个老龄化的教会。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孩子出生率在世界上也是最低。 이런 흐름이라면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如果这种现象持续下去，韩国教会将会面临危机。 이러하기에 미래를 생각하며 어린이 학생 청년 전도에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为了解决这个问题，我们从孩子开始关注青年事工。 이와 더불어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음 프로젝트를 올해에 실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在我们视频当中我们看见的那样，我们要发起一个连接计划。 요람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교회와 화폐와 연합회 지혜가 함께 협력해서 미래 선교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这个计划是从出生开始，从出生到摇篮，到青少年，从区会到联合会，从联合会到分会，从分会到这个北亚太分会发起这个活动。 이 이음 프로젝트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为实现这个计划为我们祷告。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기도 주제가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만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첫째는 희망 2020 플랜. 두 번째는 안식일 시험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이음 프로젝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虽然我们还有许多请大家要祷告的事情，但是我们仅向要求大家为希望2020，然后还有呃联合会。
连接计划还有安息日问题请大家祷告 여러분이 드려주시는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你们的祷告将会鼓励我们韩国教会。